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죠? 에듀윌입니다. 나와도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 촬영 찍는 거. 이게 컨셉으로 보는 거예요? 매장 맛있게 마. 다시 할게요.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솔 매니저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 촬영 찍는 거. 안녕하세요. 여기가 홍보팀이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인데요. 비웃고 있겠죠? 저는 에듀윌 홍보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6월부터 주 4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쉬고 있는데요. 하루를 쉬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밀린 업무가 아주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뭐 내용 거의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나 혼자 더워? 제일 세상에서 제일 춥게 좀 해줄래? 저희 회사는 다 자율복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뒤에 계신 매니저님께서도 매니저님 반바지 입고 출근하시잖아요. 그럼요. 엄청 편해요. 매장 맛있게지 마. 오늘 컨셉이 따로 있으세요? 이 누추하게 이게 컨셉으로 보여요? 이 컨셉으로 보여요? 털이 많은데 부끄럽지 않아요? 자신 있어요. 난 솔직히 아니에요. 박수 시작합시다. 업무 공유합시다. 별다른 공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가는 데마다 카메라가 가긴 갈 텐데 카메라만 들려서 오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버하면 정말 다시 할게요. 네. 저희가 6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시작했죠. 주 4일 처음 시작할 때 찍었던 영상을 조금 2차 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계된 팀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주사기가 아닙니다. 주 4일입니다. 예. 무슨 생각으로 찍으셨어요? 남의 돈 받아먹기가 쉽지 않구나. 응? 이런 거 얘기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네. 실제로 엉덩이를 까신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모자이크 해드렸잖아요. 주 4일 근무를 하는 게 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찍으면서 야 지금 언제 하겠어? 올해 안에 하겠나? 이랬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우와우.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됐는데 일이 많으면 그래도 살짝 주 4일을 어기진 않을까 이런 거는 좀 있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동료들이 다 분배가 돼요. 일이 업무에 약간 누수는 없는 것 같아요.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쉬는 날에 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머니 심부름 갔다 왔어요. 지금은 점심 시간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우리 오늘 부대찌개를 먹습니다. 와.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에듀윌역이라는 직원 전용 휴식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이상한 거 아니야? 뭐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90년대 스타일이네. 지금 윤동진 매니저가 몸이 좀 힘들다고 해서 힐링 큐브 예약하는 법 알려주고 있었어요. 힐링 큐브가 뭐죠? 힐링 큐브는 에듀윌에만 존재하는 에듀윌러만을 위한 복합 소개문단. 여기는 본인 안마 자격증 가지고 계신. 안녕하세요. 저희 헬스키퍼 분이시고요. 환복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강도는 어떠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주 5일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무르는 건 똑같고요. 자,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어깨가 네. 엄청 많이 풀렸어요. 팔을 못 들다가 이제 들더라니까 이제 탁 들어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인사팀의 심장 인사팀이 있는 여러분 여기는 에듀윌의 심장 인사팀이 있는 310호입니다. 쩍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성우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주사일 시작한 지 이제 100일 넘었어요. 인사팀 며칠 됐죠? 저희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빵일. 네. 하나도 안 됐군요. 네, 지금까지 에듀윌의 심장 인사팀을 봤다면요. 총무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만나볼까? 제 왼팔이자 제 왼쪽에 앉아있는 최익한 매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건데 혹시 자기가 있나요? 예? 쉴 때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피아노? 네. 와, 피아노 학원을 월요일마다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주말엔 놀고요. 아, 주말? 아, 그렇죠. 예. 네, 자기를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럼요. 단점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원래 5일 보던 임성준 매니저님을 3일밖에 못 본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나 못 보는 거 말고 하나만 더 말해 볼게. 옆에 계신 호성 매니저님 못 보는 게 두 번째 단점인 것 같아요. 죽어도 팀장님 얘기는 안 나와. 아, 똑똑. 제가 좀 하시던 일이 뭐세요 지금? 강의 촬영이 끝나서요? 네네. 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 지우다 마시고 네 이렇게 네. 좀 해주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영상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유정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그 주 4일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장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주 4일 하면서 장점이라고 하면 주 5일을 했었을 때와 똑같이 이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근무를 하게 된다? 계획성 있게? 이게, 네, 집중력이 좀 높아지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촬영하시잖아요. 그 교수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일단 첫 반응은 네. 그게 되냐? 네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도 에듀윌로 입사하면 안 되냐? 아. 대표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진행을 해보니까 아 이게 왜 주 5일로 돌아가기 싫어서 주 4일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지 이 마음이 정말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잊지 못해. 우린 여기서 아, 그래요. 뼈두일러. 그럼요. 우리는 다 뼈두일러, 혼듀일러 됐으니까요. 네. 그쵸? 네, 그 사이에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겁내지 마시고 주 4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에듀윌의 재간둥이 누구죠? 임성준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안녕.술 갖고 와요, 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돼서 퇴근하실 거죠? 네, 해요. 추석 잘 보내세요. 저는 이제 오늘 힘들었던 촬영도 마치고 업무도 마치고 고생해준 팀원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러 떠나겠습니다. 안녕.